재료 본연의 맛은 살리고 영양은 더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챙긴 영양만점 레시피의 주인공 인기 요리연구가 김은경. 요리할 때 중요한 재료는 물론 식재료가 신선한 게 최고인데요.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을 낼 때 양념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양념 중에 저는 특히 소금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소금이 맛있으면 정말 요리가 훨씬 배로 맛있게 됩니다. 늘 색다른 레시피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으로 사랑받는 그녀 김은경 선생님의 명품 요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해드릴 강이고요. 김은경입니다. 춘추는 작은 까탈레이나 나도 모르게 빠져들다가 선생님 이렇게 춤을 추고 나면 네. 밥맛이 더 맛있어져요. 맞아요. 선생님 네. 오늘 제가 밥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밥 해주세요. 네, 오늘 맛있게 네? 양배추 나치볶음하고 된장 깻잎장아찌 밥도둑이에요. 그 반, 두 개면, 반찬 두 개면 한 공기, 두 공기, 세 공기도 먹을 수 있겠어요, 선생님. 네, 그럼요. 자,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 매운 낙지볶음은 이제 그만. 야들야들한 낙지를 담백하게 볶아 더욱 색다른 양배추 낙지볶음과 고소한 된장과 향긋한 깻잎의 환상 조화. 밥도둑 된장 깻잎 장아찌. 재료 살펴볼까요? 양배추 낙지볶음 재료는 양배추, 미나리, 양파, 당근, 낙지, 굵은 소금, 청주, 간장, 굴소스, 다진 마늘, 청주, 매실청, 설탕, 참기름. 된장 깻잎 장아찌 재료는 깻잎, 물, 다시마, 멸치, 소고기, 양파, 실파, 다진 마늘, 매실청, 참기름, 된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양배추 낙지볶음과 된장 깻잎 장아찌. 재료 준비 끝! 선생님, 네. 힘나게 해줄 음식, 뭐부터 시작하면 되죠? 양배추 낙지볶음부터 들어갈 건데요. 네. 우선 낙지를 손질을 할게요. 네. 자, 조금 큰 볼을 줘보세요. 큰 네. 볼을 주면 낙지를 한번 제가 씻어놓았는데 네. 낙지 손질하는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낙지 안에 이 머리통 안에 내장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다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네. 뺐고요. 요즘 굵은 소금으로 낙지를 이렇게 주물럭 이렇게 문대주세요. 문대는 이유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이 빨판에 있는 뻘 같은 게 다 빠져나오고 약간 미끄덩미끄덩한 게 제거가 돼요. 이렇게 하면 꼭 무슨 비누 거품 한 것처럼 거품이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주물럭 하면 여보세요, 거품이 좀 올라오죠? 맞아요. 네, 이렇게 산 다음에 물 좀 주실래요? 물에다가 네. 헹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그냥 집에 있는 수돗물에다가 이제 헹궈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게 소금으로 하고 나서는 깨끗이 헹궈줘야지 그대로 하면 소금기가 남아있으면 짜게 예, 될 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헹군 거를 건져주세요. 네. 건져주고 이거는 이제 낙지가 좀 발이 가는 걸로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낙지를 양념에 볶기 전에 네. 끓는 물 한번 살짝 데쳐낼 거예요. 네. 자, 물이 지금 팔팔 끓고 있어요. 자, 여기다 준비해 주시고 이 낙지를 데칠 때는 네. 여기다가 청주를 조금 넣어주세요. 이거 역시 낙지에 혹시 해물이니까 비린 맛이 날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물은 팔팔 끓여서 준비하고요. 네? 낙지를 한꺼번에 다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넣게 되면 온도가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이 탄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를 딱 잡아서 집어넣으세요. 찬물을 준비할까요, 선생님? 제가 옆에서? 네, 찬물 준비해주세요. 좋아요. 그래서 바로 넣었다가 바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찬물에 잠깐 담글게요. 아주 잠깐 넣었다 빼네요. 아주 잠깐. 그래서 살짝 이렇게 볶음을 하기 전에 낙지를 데쳐서 해주면 네. 볶을 때 수분이 덜 나와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물이 끓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집어서. 뜨거운 물, 우리 뜨거운 탕 들어갈 때 네. 가만 살짝
담가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살짝 발만 담갔다가. 네, 그렇게 하세요. 뭐. 자, 집에서 저 할 때도 이렇게 데쳐서 준비고 찬물에다가는 바로 식혀서 건져 내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기를 잘 빼주고 해서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낫지에 이제 양념이 들어갈 건데요. 우리 그대로 하면은 먹기가 너무 크니까 잘라줄 거예요. 낫지를 한번 잘라볼까요, 선생님? 잘라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선요. 네. 네.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 머리통 부분도 먹는데 여기 눈 있는 여기는 안 먹었어요. 이건 잘라버리세요. 눈 있는 부분은? 이거는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자 다리가 길 한 4, 5cm 길이 이렇게 네 가지런히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고 낙지 지금 철인가요? 낙지는 원래 가을철에 많이 드시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쭈꾸미도 좋지만 원래 이제 기억해보기에는 낙지가 또 최고거든요. 네. 그래서 봄철에 우리가 봄철에 졸음이 이렇게 막 오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충곤증이 오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겨울 동안에는 추워서 몸을 좀 에너지를 많이 안 쓰다가 날씨가 따뜻하게 되면 몸이 이제 막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축축했던 게 부족하게 돼서 졸려오는 그런 충곤증이 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기력에 좋은 낙지를 드시면 그러면 에너지도 보충되고 힘도 생기고 또 우리 강희 씨처럼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는 분이 좋죠. 저기 볼 좀 주세요. 여기다가 잘 썰었어요. 그래서 먹기 좋게 썰어갖고 집어넣어주세요. 집어넣고 그다음에 우리 낙지의 양념을 한번 잘 섞어볼게요. 볼에다가 우선 섞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볼 좀 주세요. 자, 선생님. 낙지 양념하면 매콤한 고춧가루랑 고추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고추장이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요. 뭐야 선생님. 오늘은 그냥 간장 양념이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장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굴소스를 조금 그 대신 좀 넣을게요. 굴소스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도 넣고요. 낙지 볶음면 매콤한 맛이 제맛인데. 근데 오늘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매운맛에 양념의 맛이 강한데 이렇게 간장을 하면 재료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제도 선생님이 간장으로 맛있게 해주셨으니까 닭봉을.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보세요. 청주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실청도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설탕도 넣고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볶을 거니까 참기름 다 섞어서 준비해 놓을게요. 선생님 별명이 생각났어요. 정말? 선생님은 간장녀. 간장녀. 된장녀 아니고? 된장녀 아니고 간장녀. 간장녀. 알았어요.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양념을 다 섞어주세요. 우리나라 음식에 간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강희 씨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간장녀. 간장녀.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이 스며들어갈게 잠깐 두고 그 사이에 오늘 뭐예요? 이름이 무슨 낙지볶음? 양배추. 그렇죠. 양배추 손질해야 되겠죠? 자, 이거 놔주고요. 양배추하고 여기 들어가는 또 채소들 준비해볼게요. 우선 양배추도 한번 강희 씨도 같이 썰어 보실래요? 자, 여기 길이를요. 한 5cm 정도 길이를 맞춰 준다 생각하고 좀 딱딱한 부분은 잘라내고요. 좀 1cm 정도에서 이렇게 편처럼 이렇게 네모지게 이런 식으로 썰어 주세요. 이렇게처럼 네모지게. 이렇게. 그래서 한 1cm 간격. 여기 딱딱한 부분은 잘라 버리고요. 잘라 버리고 잘 안 볶아지니까 길쭉길쭉하게. 그렇죠. 1cm 정도로. 근데 선생님, 이 양배추는요, 닭갈비에도 많이 먹었거든요. 닭갈비에도. 맞아요. 닭갈비에도 많이 먹고, 양배추는 정말 얘도 영양 덩어리예요. 영양 덩어리인데, 우리가 위장보호에도 양배추가 잘 돼서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저희 아빠가 항상 아침에 양배추 즙을 드시거든요. 가을 맛있을 때 만드셔가지고. 맞아요. 그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근인데, 당근도 양배추 추랑 좀 비슷하게 썰어줄 거예요. 썰어줄 건데 길이가 조금 짧은 길이는 조금만 맞춰줄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얘도 편으로 납작 이렇게 썰어주세요. 보시면 양배추하고 이 당근하고 두께가 비슷해야지. 양배추는 얇아서 금방 익혀지는데 당근은 너무 두꺼워지면은 그러면 나중에 드셨을 때 질감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맞다, 선생님. 채소 소믈리에시죠?
이렇게 해서 당근도 같이 길이를 맞춰서 준비해 주세요. 네, 됐어요. 그래서 당근도 네. 여기다가 담아서 준비해 놓고요.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도 향긋하죠. 네, 미나리도 들어갈 건데 네? 미나리도 길이를 맞춰서 준비해 주면 돼요. 그래서 가지런히 넣고 미나리도 봄철이 아주 맛있을 때예요. 선생님. 네. 채소 선물이시니까 네. 미나리의 좋은 점. 미나리는요 네? 몸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배출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중금속 배출에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봄철에 이렇게 미세먼지나 항사 때문에 자꾸 네? 목이 좀 간질간질하고 맞아요. 그렇죠. 기침도 나고 이럴 때 미나리를 많이 드시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몸 안에 이제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 볼 수 있어요. 진짜 선물이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준비가 다 됐고요. 이렇게 되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벌써요? 다 끝났어요. 이제 볶아 이제 양념을 해서 볶아 볼게요. 네? 네. 자, 팬을 달궈 주고요. 네. 자, 중국을 조금만 적절히다 채워 주시면 네. 우선은 이거를 한꺼번에 다 같이 볶는 게 아니고 양배추하고 양파를 먼저 볶아 줄 거예요. 자, 팬을 네. 달군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을 조금 둘러 주고요. 선생님, 네. 근데 왜 양배추하고 양파만 볶아요? 당근도 딱딱한데? 당근은 생으로도 또 많이 먹죠. 네? 생으로도 많이 먹고 또 미리 볶아놓으면 색깔이 안 이뻐져요. 그래서 중간에 넣을 거고요. 네? 그리고 양배추하고 당근에 이제 맛이 좀 배어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낙지를 넣어서 해주시면 더 음식이 맛있게 되거든요. 네? 자, 여기서 먼저 이거를 불을 조절해서 좀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타버린 색이 나면 네.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일정한 색이 나게 하니까 처음에는 불을 좀 세게 하다가 네? 불을 줄여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볶아지면 양파의 매운맛도 날아가고 그렇지만 양배추의 단맛은 또 이렇게 잘 배어 나오게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볶아지면은요. 자, 윤기가 나면서 조금 숨이 죽었다 싶을 때 네? 이제 양념에 미리 해놓은 것을 넣고 그리고 네? 이때 이제 당근도 좀 넣어주시고요. 자, 일단 불을 세게 해주세요. 이제 불을 세게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센 불에서 재빨리 익게. 낙지를 약한 불에서 너무 오랫동안 익히게 되면 질겨지죠. 네. 질겨지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면 뭐 물론 매콤한 양념에서 입안이 호호하면서 막 이런 예, 예. 매운맛에 낙지볶음도 좋지만 이렇게 양념이 부드럽게 정말 재료의 맛이 사는 것도 또 색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지금 방금 향이 났다. 네. 향이 왔는데 그렇죠. 제가 먹어보지 못한 향이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끄고요. 이제 불 끌게요. 네, 불 끄고 미나리는 불 끈 다음에 쫙 넣고 싹 섞어주면 끝. 벌써 끝났다고요? 벌써 끝났어요. 너무 빨리 끝나서 어떡하지? 완성 접시 가져올게요. 네, 완성 접시 갖다 주세요. 야. 자, 제가 이거를 좀 큰 걸로 해서 네? 그러면 보세요. 색깔이 그대로 잘 살아있죠? 네? 낙지의 쫄깃거린 맛도 그대로 잘 있고 당근은 당근대로 색깔이 이렇게 있고 자, 이거를 그냥 네. 고추장 양념해서 하면 다 뻘겋게 돼갖고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맛이 느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상시에 드시던 것도 좋지만 이렇게 색다르게도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맵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깔끔한 양배추 낙지 볶음이 완성됐고요. 네.